버금이들 안녕? 오늘은 다시 돌아온 반말 모드, 그 다음에 마일리 사이러스 다리 운동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힘들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 해. 횟수는 60회씩 진행을 할 거고, 지난번엔 스트레칭 구간이 2번 있었는데 이번엔 한 번으로 줄 거야. 자, 그럼 얼터네이팅 런지부터 가볼게. 준비됐으면 간다. 시작! 이번에는 동작 설명을 조금 더 줄이고 속도를 빨리 갈 거야. 나 반말이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데? 지난번 영상에 조금 더 헤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친절하게 가볼게. 자, 최대한 몸이 좌우로 흔들거리지 않게 조심하고 다리를 후딱 가지고 와줘야 돼. 내쉬면서 후 가져오고 다리를 저 뒤에 멀리 찍는 게 아니라 앞다리의 무게중심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보냈다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줘. 지금 속도를 높이니까 약간 달리기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 그리고 50개는 충분히 힘들었는데 60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 예정이야. 그리고 나 지금 벌써 힘들어. 앞발이 바닥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바로 와이드 스쿼트 갈게. 시작! 내가 실은 고백할 게 있는데 이 앞전에 운동 영상을 또 찍었어. 그래서 이미 체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라서 지금 벌써 힘들어. 근데 우리 버금이들은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 같이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보자고. 마일리 사이러스에서는 기존 플레이라는 동작으로 나와 있는데 발레 용어고 와이드 스쿼트라고 생각하고 동작을 진행하면 돼. 동작을 빨리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막 빨리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세를 유지해 가면서 이 속도를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 힘들다. 화이팅! 무릎 선이 발등이랑 같은 라인에 있을 수 있도록 충분히 열어주고 엉덩이도 깊이 앉을 수 있는 만큼 앉아줘.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사이드 런지야. 바로 갈게. 스케이트 타듯이 이렇게 한쪽 다리 뒤, 한쪽 다리 위에 엉덩이가 안착하는데 한쪽 엉덩이만 간다 생각하지 말고 양 엉덩이가 같이 이 허벅지 위에 뒤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다리 너비는 유연성에 맞춰서 가져가면 되고 너무 앞으로 쏟아지지 말고 뒤로 엉덩이가 충분히 빠지면서 내려가야 돼. 그리고 혹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날 처음 본 친구는 마일리 사이러스 히브튼 버전 첫 번째 영상을 꼭 하고 와야 돼. 그거보다 이게 더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 입문 영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 자, 자세는 계속 일정하게 가져가고 숨이 차지만 호흡도 컨트롤을 잘 해줘야 돼.
무릎이 많이 흔들릴 경우에는 앉는 범위라든지 다리 간격을 조금 더 좁히면 되겠지? 자, 다음 동작은 힙 어그덕션이야. 한쪽 다리씩 30회씩 진행할 거야. 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옆 엉덩이가 빵빵해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쳐볼게. 서 있는 다리 바닥으로 계속 뚫고 내려가듯이 힘을 써줘야 되고, 서 있는 다리의 안쪽 허벅지에도 센터 라인을 향해 오는 에너지, 힘이 있어야 돼. 자, 우리의 목표는 완주하는 거야. 나부터. 자, 반대쪽 바로 갈게. 아, 엉덩이 아파. 자, 간다. 하나, 둘. 나 끝날 때까지 존댓말 한 번도 안 할 거야. 오늘은 말도 안 줄 거고 끝날 때까지 반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게 내 목표야. 지지하는 쪽 엉덩이 아플 수 있어. 나도 지금 굉장히 아프고 서 있는 다리도 멈춰 있는 것만으로 아, 힘을 계속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놀랄 필요 없어. 근육은 움직이지 않고도 그 자체로 힘을 쓸 수 있거든. 이게 25개랑 30개랑 확 다르구나. 자, 스쿼트 갈게. 60회. 얘들아, 우리 스쿼트는 자신 있지? 바로 가는 거야. 처음보다 빨라졌고 평소보다 빠르기 때문에 무리해서 내 속도를 따라오지 않고 가능한 선에서 내 속도와 리듬을 따라와야 돼.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호흡을 해야 되거든. 내가 어제 자기 전에 이 스쿼트를 100개를 할까 고민을 했거든? 괜한 고민이었어. 오늘은 60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옆모습도 한번 보여줄게. 충분히 골반과 무릎을 펴서 일어나고, 지금 속도가 빠르지만 우리 자세도 예쁘게 가져가기로 약속해. 턱은 당기고 가슴 열어주고 시선 정면. 일어날 때 호흡했고, 쉬는 거 아니고 방향 바꿔준 거야. 아이고, 힘들다. 자, 우리 원레그 카프레이즈 해볼게. 한 다리 이렇게 뒤에다 대고 간다. 30개 갈 거야. 알지? 발가락 힘으로, 발목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 안쪽, 엉덩이, 내 척추, 천장 향해서 계속 끌고 올라가줘. 잘하고 있어. 혹시 이거 중심 잡기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이 동작만큼은 의자 잡는 거 허용해 줄게.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 하나 더. 자, 반대쪽 간다. 이 상태에서. 왜 이래? 중심 잘 잡고. 중심을 잡으면서 지금 지탱하고 있는 발에, 발목에 안전성이 딱 받쳐줘야 돼. 나를 수직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에 집중하면서 앞에 동작을 빠르게 했더니 진짜 너무 힘든걸?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자, 스트레칭. 두 다리 모으고 한 다리 앞으로 발목 당겨서 엉덩이 뒤로 빼고 20초일씩. 요 발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 요러고 있어도 돼. 반대쪽 한 번 더. 아이고. 자,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고 후면 부위와 발을 당기면서 이 종아리, 카프까지 스트레치. 발 안 닿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돼. 이미 당길 거야, 많이. 자, 바닥에 엎드려주세요. 일단 내가 사과할게. 지난번에 동작을 하나 빼먹었거든? 그 오늘 할 거야. 오른쪽으로 30회, 무려 30회. 둘. 옆으로 계속 이 허벅지 안쪽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서 열어줘. 엉덩이 옆쪽 자극할 거고 내 무릎과 손이 바닥에 닿아있지만 안정성을 코어로 버텨줘. 혹시 다리가 너무 너덜너덜거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뒤꿈치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추천해. 후, 잘하고 있다. 화이팅! 반대쪽 가볼게. 마찬가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엉덩이 힘들 수 있고 움직이지 않게 버텨줘야 돼. 많이 오픈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양 엉덩이 힘으로 내가 무릎을 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줘. 엉덩이가 2인치 늘어난 것 같아. 부은 느낌이야. 너무 힘들구나. 자, 내가 앞에 운동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자꾸 힘들다고 하는 거는 양해 부탁해. 엉덩이 다들 살아있니? 이제 릴링 힙 익스텐션이랑 덩키큐를 같이 가볼 거야. 원래 쉬는 시간 없어. 바로 갈게. 아, 엉덩이 어떡해. 바이오 하이드런트를 지난번에 안 한 게 내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다, 진짜. 자, 힘차게 다리를 뒤로 뻗어주고 약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뒤로 보내면 우리 가동 범위를 조금 더 크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힙업에 아주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거야. 동작이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걸 느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예쁜 자세로 마무리를 해보자고. 이걸 60개는 말도 안 되지. 힘이 너무 힘들어. 자, 덩키킥 이렇게 하나, 둘, 천장을 향해서 셋, 넷. 지금 나만 놀래는 거 아니지? 엉덩이 너무 아프지, 얘들아, 지금? 지금 나만 이상한 거 아닐 거야. 좌우 60개 하는 거니까 한쪽당 30개씩. 이거 장난이 아니다, 진짜. 자, 닿았어. 닿았어, 우리. 아, 반대쪽 갈게. 자, 다리 뒤로 뻗어주고. 진짜 다 끝나가니까 얘들아 마지막 기회야. 엉덩이에 더 힘을 주고 엉덩이를 정말 허리까지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봐줘. 이거 제발 끝까지 다 하고
엉덩이 부었다고 댓글 남겨줬으면 좋겠다. 자, 자 이제 마지막 동작 하는 거야. 아, 자, 자 간다 간다. 펑키키. 와. 지난번 때까지는 그냥 할만 했는데 오늘은 약간 레베카 언니가 솔직히 조금 원망스러워지려고 해. 우리 버금이들은 내가 원망스러울 때지만 자 뒤꿈치를 천장 쪽으로 뻗어내줘. 해볼게. 오늘은 내가 특별 코스로 스트레칭을 3개 정도 해줄 거야. 자, 우리 하체 고생했고 이대로 20초 머물 거야. 척추를 우아하게 세워주고 골반부터 다리 뒤쪽까지 시원하게 늘려줘. 자, 바닥 짚었고 다리를 뒤로 차. 잡아줘. 아! 안 잡아도 상관없어. 가능한 사람만 잡고 다리는 절로 가려고 하고 내 팔은 일로 오려고 해서 서로 대조의 힘을 사용해줘. 아이고. 자, 그대로 다리를 내려. 아! 자, 20초. 지금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자, 왼쪽 엉덩이를 지그시 눌러줘. 그리고 한 번 더 다리를 당겨줄 거야. 지금 나는 반대쪽 팔로 다리를 안았는데 같은 쪽 팔로 해도 돼. 이거는 유연성에 따라서 또 근육을 당기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스트레칭 느낌이 다를 텐데 난 지금 같은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하고 있어, 사선으로. 자, 다시 반대쪽으로. 으아! 자, 이대로 요렇게 해서 20초 유지. 상체를 세워줘. 지금은 엉덩이 힘을 풀고 있어도 돼.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뭐라고 또 이렇게 금방 숨이 돌아온다? 자, 바닥 짚고 다리 요렇게. 이거 잘못 한 번에 다리 당겨오다가 쥐날 수 있으니까 햄스트링 쥐나는 거 조심하고 발등을 저 뒤로 보내려고 해줘. 자, 천천히 다리 풀어줄 거고 앞다리 접어서 이쪽 엉덩이를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줘. 스트레칭을 좀 더 길게 하고 싶은 버금이들은 내려갔다 올라와도 돼. 반대쪽 팔로 다리를 가져왔어. 아, 진짜 죽을 뻔했다, 엉덩이. 뭘 해도 이렇게 엉덩이가 아파. 자, 그리고 다리 앞쪽으로. 다리 20초 동안 털어줘. 종아리를 바닥으로 이렇게 털어낸다 생각해줘. 나 지금 좀 기분 좋아졌어. 운동 끝나서. 자, 상체를 앞쪽으로 숙일 거야. 가능한 범위까지만. 발등은 당겨줄 거고 발가락보다는 발목 자체를 당겨준다 생각해줘. 아, 시원해. 자, 이제 나를 바라봐 주시고 주고 다리 열고 자 엉덩이를 한 번씩 이렇게 들어서 20초 동안 움직여줘.
한쪽 엉덩이씩 이렇게 약간씩 들어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돼. 아, 방금 전에 높임말 쳤어. 그리고 반말 모드 좋은 버금이들은 또 반말해달라고 해줘. 나 이제 좀 잘할 것 같아. 자, 그대로 가능한 범위만큼 다리를 열어주고 앞쪽으로 상체를 약간 기울 거야. 발이 가지 않고 무릎이랑 발은 천장을 바라보고 나한테 조금씩 이렇게 걸어와줘. 그대로 약간 홀드. 난 여기까지만 갈게. 그러니까 엎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 버금이도 보고 싶어서. 너무 느끼했나? 아. 자, 다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모아주고 이렇게 다리를 털어줄게. 20초 동안. 자, 앞쪽으로 숙여서 20초 유지. 가능한 범위까지만 숙이면 돼. 끝났다. 우리 버금이들 오늘 어땠어? 다들 엉덩이가 빵빵해졌니?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